화엄경 제39 입법개품 보현보살 선제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반드시 보현보살을 배워서 선근을 증가시킬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여러 보살의 광대한 경계에 결정한 이해를 내어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때 선제는 모든 감관을 거두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뵈려고 크게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았는데 곧 널리 관하는 눈으로 시방의 모든 불보살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보현보살을 뵙는 생각을 내었으며 지혜의 눈으로 보현의 도를 이루니 마음이 넓기가 허공과 같았으니 대자비가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미래가 다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 시시각각 보현행을 따르면서 닦으려 하였다. 선제가 보니 보현보살이 부처님 회상의 보배 연꽃 사자저에 앉았는데 많은 보살들이 함께 둘러 모셨다. 이때 보현보살께서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선근을 심지 못했거나 선근이 적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몸을 볼수 있겠는가? 만약 누군가 내 이름을 들으면 최상의 깨달음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으며 보거나 접촉하거나 마중하거나 배웅하거나 잠깐 따르거나 꿈에서 나를 보거든 들은 이도 다 마찬가지이다. 이때 선제 동자가 보현보살의 몸을 보니 상호와 사지골절의 하나하나 철구멍에서 말로 할수 없이 말로 할수 없는 불국토가 있고 낱낱 불국토에 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대보살들이 둘러 모이셔서 다시 보니 모든 불국토가 각가지로 건립되고 각가지 형상과 장엄과 큰 산들이 두루 에워쌌으니 다양한 색의 구름이 허공에 두루 덮이고 여러 부처님께서 나시어 각가지 법을 연설하시는 이 같은 일들이 각기 같지 않았다. 또 보니 보현보살께서 낱낱 불국토에서 모든 불국토에 무수한 변화신의 구름을 내어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셨으니 이때 선제 동자는 또 자신이 보현보살의 몸 안에 있는 시방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함을 보았다. 세계의 먼지수 같은 마음 헤아려 알고 큰 바닷물이라도 다 마시며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밀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로 할수 없네.